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, 연주 잘 들으셨죠? 예, 이 곡이 바로 크레이지 G라고 하는 그런 곡입니다. 우쿨렐레에서는 가장 아주 흥겹게 칠수 있는 그런 곡 중에 하나고요. G 코드 계열 코드들이 많이 나와요. 그걸 코드 연습을 하는 아주 좋은 멋진 곡입니다. 이 곡은 정말 미친 듯이 연주를 해서 굉장히 빠르게 연주를 하는 곡이에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빠르게 연주하기는 어려우니까 처음엔 아주 천천히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아주 멋지게 연주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곡은 이제 기본적인 패턴 주법이 있어요. 스트로크가. 그 스트로크가 뭐냐면 요걸 이제 익혀주십니다. 어떻게 되냐면 첫 마디는 그냥 하나, 둘, 셋, 넷. 이게 다운 스트로크만 네번 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그 다음 소절은 뭐냐면은, 다운 하고요. 그 다음에 다운 업. 그 다음에 안 치고 다시 업, 다운. 이런 형태.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, 다운. 예. 이요 리듬이죠. 그러니까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, 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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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가 까자. 으는 안 치는 거예요. 으까자, 으까자. 까는 업 스트로크, 그 다음에 자는 다운 스트로크. 그러니까 잔, 잔, 그러니까 잔, 잔, 까, 잔, 자가 으까자, 잔, 자가 으까자. 자, 요걸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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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가 으까자.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. 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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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가 으까자. 계속 요 패턴만 반복하고 요게 살짝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. 딱두 군데 있는데 그 부분만 살짝 다르게 쳐주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악보를 보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설명을 하면서 연주를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보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줄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. 자, 이 부분은 이제 똑같이 두 소절이 반복됩니다.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길게 뻗어서 요걸 다섯 번째, 1번 줄 다섯 번째 프렛을 눌러주면 돼요. 다시 한번 더. 잔자가 까자. 다시 한번. 잔자가 까자. 예? 그렇죠. 요렇게. 다시 한번 더. 그렇죠. 이게 첫 번째 줄이에요. 다시 제가 연주를 해보면. 두 번째 줄. 두 번째 줄은 이렇게 G6 코드를 잡아요. G6 코드를 잡아서 요거를 뗐다 붙였다는 거죠? 처음에는 누르고 떼고, 누르고 떼고, 이거예요. 네? 요겁니다. 다시. 그 다음은 이제 G마이너 6 코드. 요게 G마이너예요. G마이너인데 얘를 붙였다. 이게 6 코드입니다. 그래서 붙였다 뗐다는 거예요. 요렇게. 예? 요렇게. 이게 이제 두 번째 줄이죠? 해볼까요? G6하고 G마이너 6. 요 코드를 연결하는 이 부분. 자, 해볼게요. 자, 요건 G죠? G인데 얘를 떼는 게 6예요. 그래서 6를 만들어주는 거죠. G6, G6. 그래서 G마이너 6. 그렇죠? 예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. 세 번째 줄은 역시 G6, G 코드를 누르면 돼요. 여기서 G6를 만들어주는 거죠. 이걸 떼면 G6. G. 그 다음에 이제 D7. D7 여기.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1번 다섯 번째 풀을 눌러서, 예? 그래서, 뭐야? 요걸 눌러주는 거예요. 다시 한번 더. G6. 그렇죠? 예, 그 다음 줄. 그 다음 줄은 이거죠? 그 다음 똑같이 쉽죠? 예, 그래서 세 번째 줄을 연결하면 G6보다 세 번째 줄이고요. 자, 이제
네 번째 줄 갑니다. 네 번째로 역시 G코드 누른 다음에 요 새끼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섯 번째 1번 줄 다섯 번째 플랫 그 다음에 세 번째 플랫 그 다음에 떼고 치는 거예요.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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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어와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죠. 그렇죠? 이겁니다. 어? 요 새끼손가락이 안 닿는 분들이 계시죠? 길게 쭉 뻗어주셔야 돼요. 뻗어서 탁 눌러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 이제 G마이너를 눌러요. G마이너 코드 잡고 이번엔 역시 똑같이 이거예요. 이게 네 번째 줄입니다.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자, 다시 한번 네 번째 줄 해볼게요. 악보 네 번째 줄. 자, 이제 다섯 번째 줄. 다섯 번째 줄은 예, 이제 G를 잡습니다. 역시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 이걸 한 번 더 해줘. 시작. 이번에 D7 앞에도 나왔던 바로 그겁니다. 새끼손가락 눌러주는 거. 그 다음에는 G6 그렇죠. 이거죠. 이게 요게 뭐냐면 D diminish 7이라는 코드예요. 이게 G diminish 7 여기서 일로 한 칸씩 옮겨오면 됩니다. 자. 그 다음에 여기서 G6를 칠 때 여기가 스트로크가 좀 달라요. 이겁니다. 여기 약간 다르죠? 보통은. 근데 얘는. 그죠? 이겁니다. 자, 그러면 다섯 번째 줄을 제가 연주를 해볼게요. G부터. 되는 거죠. 자, 이제 여섯 번째 다음 장이에요. 여섯 번째 다음 장 맨 위에 줄이죠. 그리고 여섯 번째 마디. 자, 요 소절은 G7으로 바뀝니다. G7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코드요. G7 여기서 요 밑에 줄만 뗐다 붙였다 하면 돼요. 네? 이렇게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그죠? 짜잔 할 때 이걸 눌러주는 거야. 짠짠짠짠짠짠 짠, 짜잔, 짜잔. 짜는 그대로 G7. 요렇게. 그렇죠? 연결하면. 요렇게. 그 다음에는 이제 C코드죠? C코드가 원래 이거,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코드는 이건데, 요것도 C코드예요. 이렇게 두 줄을 같이 눌러주고, 요렇게 누르는 거. 요거. 예? 요게 C입니다. 그래서 요 부분 C하고, 그 다음 B예요. 여기서 발음씩 위로 낮추면 이제 B. BC는 발음이니까. 요렇게. 그렇죠? 응? 여기는 또 코드가 여기가 다릅니다. 이겁니다. 어? 자가작작작 시작. 그 다음에 짠짜잔짜잔 똑같아요. 어? 자가작작작짠짜잔짜잔 자, 요 여섯 번째 소절을 연결을 해볼게요. 붙여서 자 G7 코드 저도 지금 한 번씩 틀리게 누릴 수도 있어요. 이 부분. 예, 요 코드입니다. 다시 한번. 예, G7. 예. 자, 이제 일곱 번째 소절. 예. 자, 요거는 A7. A7 요거죠? 요건데 요번 네 번. 그다음에 요 1번 줄 두 번째 플랫으로 눌러서 예? 눌렀다가 그 다음은 놔줘요. 연결하면 그렇죠? 그 다음 이제 D7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거 누르고 이렇게 해주면 되죠. 연결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예, 여덟 번째 줄로 갑니다. 여덟 번째 줄. 이제 G6 코드 요거. 맨 처음 했던 대로 가면 돼요. 짠, 짠, 디미니시. 똑같이. 그렇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줄. 이거는 이제 G 코드를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. 두 번만 칩니다. 시작.
B플랫6 여기서 이제 요로 다섯 번째 줄 오면 돼요. 요걸 쳐줍니다. 다섯 번째 플랫 요거 똑같이 여기서 똑같이 요 다섯 번째 플랫으로 오면 돼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일곱 번째 플랫으로 오면 돼요. 요게 C코드예요. 이렇게 C코드 그 다음에 이제 E플랫 요로 오면 되겠죠. E플랫 열 번째 여기 그 다음에는 이제 예, 바로 일곱 번째 플랫을 누르고 위에 줄부터 한 박자씩 둘, 셋, 넷 맨 위에 줄부터 하나, 둘, 셋, 넷 예,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여기 예, 여기 열 번째 플랫을 눌러주고 트레몰로 합니다. 그리고 이걸 새끼손가락을 놔주면 돼요. 트레몰로 네 박자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하나, 둘, 셋, 넷 하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. 자 그러면 요 G부터 한번 해볼게요. 예? 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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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뭐예요? 요렇게 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악보를 보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시작. 수고하셨어요. 자, 이 크레이지 G는 뭐 코드도 익히면서 아주 연주를 멋지게 해서 다른 분들에게 아주 또 뽐낼 수 있는 그런 곡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연습하셔서 꼭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고 일단은 첫 걸음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그 연습은 바로 그런 거니까 틈날 때마다 한 번씩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